뭐? 미쳤어? 희동이를 바다에 던졌다고? 야, 안 던졌어. 그냥 발만 담궜어. 야, 너 진짜 태기한테는 그러지 마라. 얘 이마도 네가 그런 거 아니야. 내가? 저거 오리발 내미는 거 봐. 8살 땐가 9살 땐가. 9살. 그래, 9살. 네가 태기랑 씨름한다고 태기 시멘트 바닥에 패대기 쳤잖아. 내가? 말도 안 돼. 배우 뻔뻔한 친구일세. 야, 태가, 너 내 반을 꿰맸나? 살인미수야, 씨. 그 뒤로 얘가 멀쩡한 애가 이상해진 거 아니야. 야, 이상해지기는 그때부터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바둑 잘하게 된 거잖아. 내 덕이야. 내 덕 좋아하시네. 얘 8살 때부터 바둑 신동이었거든. 너 아니었으면 프로 입단 훨씬 빨리 했을 거다. 그래, 너 책임져. 왜, 평생 책임져. 그래, 내가 책임질게. 나야 좋지 뭐. 웬 딱이냐. 미쳤냐? 태기가 뭔 죄냐? 어, 이 새끼 웃는 거 봐. 너 덕성이 좋아하지? 아니야. 아니, 그러고 보니 어울려. 잘해봐. 얘들 왜 이래, 미쳤나. 야, 태가, 너도 그냥 이런 애 만나는 게 나아. 인생의 쓴맛도 알고 좀 그래야지. 야, 나 화장실. 엄청 먹더라니. 똥 싸냐? 똥 나왔냐? 야, 덕성이 진짜 어때? 나쁘지 않지, 그치, 태가? 야, 태기가 미쳤냐? 애 좋다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. 난 좋아. 덕성, 네가 여자로 좋아? 진짜? 응. 나 덕선이 좋아해. 친구가 아니라 여자로 좋아. 이게 야, 너 뭐야, 진짜야? 무슨 소리야, 이게? 어? 야, 너 바다에서 많이 다쳤어? 야, 너 진짜야? 진짜야? 뭐야, 이 새끼, 갑자기! 야, 덕선이가 여자야? 야, 갑자기. 너 아니, 진짜로? 야, 너 장난치는 거 아니지? 우리 사이에? 덕선이가 여자라니. 야, 우리 불알이야. 덕선이가 여자라니. 덕선이가 여자라니.